안녕하세요. 김줄수예요. 저는 지금 다음 프로젝트들을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. 어제도 평택에 갔다가 강릉에 갔다가 다시 가물치엿못으로 돌아왔는데요. 그 사이 몇 번의 큰 비가 왔었지만 연못은 안전합니다. 카메라가 좀 이상한데 며칠 동안 내렸던 비 덕분에 식물들도 자리를 잘 잡았고 잔디도 아주 예쁘게 깔렸습니다. 두 달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푸릇푸릇한 녹색. 예쁘죠? 자, 근데 문제는 가물치엿못에 비단잉어들의 숫자가 뭐야, 왜 하나도 없어? 어디 갔지? 여기 하나 있고 우측에서 밥 먹겠다고 열심히 달려나오고 있는 비단잉어들. 숫자가 왠지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죠? 무슨 일일까요? 사실은 이렇습니다. 연못에 한밤중에 기웃거리고 있는 요 녀석, 정체가 뭘까요? 털이 복실복실하고 귀가 동그란 요 녀석의 정체는 짜자잔, 너굴짱이었습니다. 뭐 너구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잠을 자다가 CCTV에 알람이 울려서 급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나뭇가지가 잡힌 건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잠깐 뒤에 CCTV가 다시 울리는데 이게 뭐야? 와, 저 이거 보고 소리 질렀어요. 잠자리,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잡아먹네? 와, 대박. 맨날 물총새나 노랑알밑에 커봐야 까마귀가 왔던 가물치엿못에 눈도 미쳤고 발도 미친 외가리가 등장했습니다. 와, 저 잠자리 잡아먹는 거 봐. 와, 눈 봐. 눈이 뭐 저래? 턱도 이상해. 외가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와, 진짜 무섭게 생겼죠? 웹툰 중에 새 공포증을 주제로 다루는 웹툰이 있는데 와, 이건 무슨 없던 공포증도 생기게 생겼습니다. 와, CCTV가 꽉 차는 엄청나게 큰 키. 와, 저 혀봐, 저 파충류야? 잠자리로는 성이 차지 않는지 이 녀석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. 뭐야, 이거 물총새 패턴인데? 그러다가 갑자기 잘 잡네. 제가 1년 동안 키워올린 비단잉어 한 마리를 물고 갑니다. 와, 눈 봐, 저거. 와, 대단하죠? 비단잉어를 먹는 모습은 CCTV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요 녀석은 연못에서 30분이 넘게 사냥인지 학살인지를 하다 갔습니다. 끔찍하죠? 입맛 따시는 거 봐. 또 뭐야? 못 찾아. 어우, 징그러. 어떡하죠?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저 녀석을 한참 보고 있다가 아니, 아무리 기다려도 가질 않길래 뛰어 올라갔거든요. 잉어 작살날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올라가자마자 뭐야? 외가리는 날라서 도망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씨.
어떡하죠? 큰일 났네. 외가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고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꽤나 인기가 많은 하천의 조류인데요. 사실 쭉쭉 뻗은 이런 외모는 이 미친 듯한 식성과는 정반대입니다. 구글에 외가리를 치면 절반 이상이 뭘 먹고 있는 사진인데 잉어나 메기 같은 대형 물고기는 기본이고 포유류, 파충류, 절지류 곤충, 뭐 토끼까지 안 먹는 게 없는 녀석들입니다. 큰일 났죠. 비가 엄청 오는 날 진짜 고생해가면서 이제 겨우 물기를 잡아놨고 연못도 맑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킹가리가 등장하다니 정말 쇼킹합니다. 어쩌죠?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날라온 녀석인데 이걸 쫓아버릴 순 없고 화약총 같은 걸 쏴서 놀래킬 수도 없고 이거 뭐 CCTV로 외가리가 사냥하는 장면만 유명하게 생겼습니다. 아, 한번 뜨기 시작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고 색감이 화려한 비단잉어부터 타겟이 될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서 그냥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유튜브에 걸어놓고 제 심정을 구독자분들이 같이 나눌까도 생각해봤습니다. 어쩌죠? 답이 없어요. 제가 카메라 세팅값을 좀 잘못 건드려서 화면이 좀 어두운데 이제서야 맑아질까 말까 하는 연못의 물을 아니 연못의 물은 고민도 아니고 이제는 겨울 나기가 아니라 올 여름 나기가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. 아무것도 모른 채 속 좋게 헤엄치고 있는 비단잉어들. 이럴 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해요. 숫자가 줄어버린 비단잉어를 보며 허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에 뭐가 비칩니다. 어? 저 새끼다. 저 새끼예요? 어떻게 할까요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!